옛날 그 터키죠? 네. 그 터키가 이제 지진 피해 현장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전좀 되게 가슴이 아팠던 게 이제 지진이라는 게 사실 우리 옆 나라 일본도 되게 많이 오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안전한 지대는 아니라고 또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요즘에는 다 내진 설계가 돼 있다고 하는데 옛날에 이제 지었던 건물들은 내진 설계가 잘안돼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우리나라도 나중에 지진이 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이 많이 났기 때문에 내진 설계가 잘돼 있잖아요.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 진짜 큰일 나겠구나 지진 나면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야 마냥 남의 일이라고는 할수 없을 것 같았어요. 혹시 대호 씨는 뭐 이에 대한 뭐 생각 뭐가 있나요? 저는 다른 것보다 이 튀르키예에서도 대형 지진이 나고 나서 거의 한 35시간인가요? 오늘 35시간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동안 뭔가 빠른 대처가 안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뭔가 이런 사태들이 났는데 뭐 일단은 잘 얼른 회복이 되었으면 하는 방면이 있고 그러면 또 저희 또 한번 우리나라도 한번 잘 그런 부분들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도 한번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이런 와중에 제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터키에 물품을 보내지 마세요, 제발. 뭐, 현재 뭐, 통관부터 운송까지, 현지 물류 뭐, 대란이고, 이제 물품 뭐, 가지고 가지도 잘 못하는 상황이고, 뭐, 대사관도 물품을 모금하고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이제 나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얘기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한번 봤던 것 같은데 한번 그렇죠. 다음 장 예.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또 쓰신 건데 이제 물품 이제 지원은 이제 현금만 지원을 해라. 그리고 이제 물품 보내지 마라. 그리고 사람도 보내지 마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분이 뭐 터키 뭐 주재원 뭐 이래가지고 뭐 의사라고는 하시는데 터키에 상주해가지고 진짜 현실을 잘 아시는 분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 터키 대사관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잘못된 정보가 공유되어 있다고. 그래서 좀 이런 걸 봤을 때 자세하게 모르는 사람이 먼저 설레발 쳐가지고 지금 터키가 되게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혼자 착각하는 사실을 사실인 양 말하는 거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물품마저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죠. 물품도 없고 사람도 부족한데 돈만 보내라고 하는 게 자기가 이제 관계자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별로지 않나 이제 싶어가지고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봤던 것 같은데, 이거 인터넷에서도 지금 약간 퍼지고 있는 걸 같은데, 보니까 이 글을 처음에 작성했었던 뭐 현금이나 현금만 주고 사람이나 물품 보내지 마라 라고 저 글을 적었던 분이 조금 다른 단체의 뭐 어떤 그런 분이라서 약간 뭐 믿고 거른다 이런 댓글들을 봤을 것 같은데, 이 글이 비슷한 글 같네요. 아, 아마 이분이 이제 뭐 페미니스트 관련 단체라고 이제 말은 나왔는데 제가 이제 그것까지는 알아보지 못해가지고 이제 명확하게는 말은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터키 이게 또 우리나라랑 또 관련된 게 원래 CGV 같은 경우가 이제 터키에 투자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CGV가요? 네. 그렇죠. 이제 이게 2021년도 기사인데 이제 터키가 경제 상황이 계속 안 좋았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그 전에 이제 CGV가 터키에 투자를 했는데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터키가 이제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주가가 이제 떨어졌더라고요. 그 일주일 동안 제가 주가 차트를 보니까. 어유, 많이 떨어졌네요. 그렇죠. 많이 떨어졌죠. 그래가지고 이제 CGV 같은 경우에는 뭐 터키에 지원하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뭐 터키 법인에 우선적으로는 이제 대출해가지고 이제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우리나라 기업이 그래도 CGV잖아요. 뭐 재벌이다 뭐다 그래도 사실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해외 나가서 돈도 많이 벌어 오고 그러면 좋을 건데 이제 그런 부분은 되게 좀 안타까움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터키 상황도 너무 안타깝지만 이제 우리나라 기업도 이제 거기 투자를 해서 이제 잘 벌어들였으면 좋을 텐데 경기도 안 좋고 경기가 안 좋은 와중에 이제 지진까지 일어나가지고 이제 겹겹으로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이제 터키의 상황이. 근데 저는 저 내용을 보면서 이제 뭐 기업적으로 우리나라가 손실이 난다는 거는 뭐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CGV 관해서는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예, 어떤 시각이죠?
저는 원래 CGV 주주였거든요. 아, CGV 주주였습니까? 네, 아주 소액이지만. 아, 그렇죠. 한 주만 있어도 주주죠. 근데 이제 CGV를 이제 탈출할 수 있었던 것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일단은 코로나 때 엄청나게 내려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영화관 자체를 거의 찾지 못했던 게 첫 번째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넷플릭스가 성행을 하고, 넷플릭스 뭐 디즈니 뭐 이런 것들이 성행을 하면서 이제 영화관보다는 오히려 넷플릭스 쪽에 좀 더 치중이 됐죠. 코로나를 통해서. 아, 그렇죠. 그게 두 번째가 있었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영업난이 계속되니까 예. 인력 감축을 했단 말이죠. 근데 CGV에서도 인력 감축을 할 때 이제 한정된 사람 인원으로 그 넓은 극장을 다 케어하려다 보니까, 그때 당시 CGV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커뮤니티 글을 엄청나게 올렸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아, 이건 못하겠다, 못해먹겠다, 이렇게는 이 넓은 극장을 어떻게 한두 명에서 커버를 하냐. 예. 그래서 한번 잠깐,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이제 예매 매표소에서 예매를 받고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움직여서 팝콘을 튀기고 음식을 갖다 주고, 또 바로 움직여서 영화 상영 직전에 가서 표검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끝나고 청소까지를 거의 똑같은 사람이 다 했어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반감도 많이 사지 않았나 생각도 좀 하고 있는데, 요즘엔 좀 많이 나아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에 다시 영화 찾는 사람도 많고, 이제 마스크도 이제 벗게 되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영화가 너무 비싸졌어요. 아, 저희 그때 아바타 왔을 때 얼마나 나왔었나요? 그 정확하게는 한 번에 영수증을 다 계산 안 해봤는데, 한 사람당 거의 15,000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12,000원, 13,000원. 이제는 이제 비싸가지고 영화도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예약하고 자동 판매기 있어요. 저도 이용하긴 하는데, 그래도 현장에서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정의당 관련해서 용희인 의원님 자꾸 말씀을 주셔가지고, 용희인 의원님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채팅창을 보니까 뭐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하시는 의원님인 것 같아요.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이라고 따로 있나요? 기본소득당이라고 따로 있나 보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